오늘 소개할 이 과일 한 조각이면 하루 비타민C의 절반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키위는 풍부한 영양소와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강력한 과일입니다. 먼저 키위의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며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키위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E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을 지원하고 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죠. 또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나트륨과의 균형을 맞춰주고 혈압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러하듯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를 과다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술이나 구강 내부의 가려움증, 붉어짐 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는 과민 반응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갑작스러운 과다 섭취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위 쉐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신선한 키위 두 개를 껍질을 벗긴 후 잘라 믹서기에 넣습니다. 여기에 바나나 한 개와 플레인 요거트 한 컵, 그리고 꿀을 약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이 쉐이크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아침 대용으로 훌륭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간단한 키위 샐러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그린 리프 양상추와 베이비 스피니치를 깔고 키위를 얇게 슬라이스해 올립니다. 여기에 아몬드 조각과 페타치즈를 조금 뿌린 후 간단한 발사믹 드레싱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간편하고 영양가가 높은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이처럼 키위는 손쉽게 일상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키위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며 우리의 식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